네, 이것으로 2부 공덕기 생애와 사상 출판 기념회는 마감하겠습니다. 이제 3부로 공덕기 선생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 선생님을 회고하는 두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공 선생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우정을 깊이 하셨는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성재 원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고 신혜수 박사님 나오실 텐데요. 오늘 김정남 선생님이 또 코로나 대열에 합류하셔가지고 오늘 부득이 나오시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두 분 선생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 원장님. 저는 그 회고 만남 이런 얘기를 우리 윤상구 선생님한테 부탁받고 밥 먹으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배고픈데 지금 뭐 길게 하면 밥은 언제 먹나요? 그런데 그리고 아까 우리 이문호 장로님 그리고 성목사님 김학준 원장님 뭐 이미 다 내용과 회고와 그런 거를 다 말씀하셨고 여기 또 영상도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책을 못 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경험한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축약해서 몇 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제일 오늘 이거를 받으면서 좋아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 이 공덕기 생애와 사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공덕기 여사라는 말이 빠진 건 참 다행이라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호 선생님 서거했을 때 집행위원장을 하면서 장례 집행위원장 하면서 여성 지도자 영부인 이효 장례식 이렇게 썼거든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 여성 지도자를 앞에다 썼냐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효 선생님이나 공덕기 선생님이나 우리나라의 여성노동운동, 여성운동, 빈민운동 거기에 언제나 현장에 계셨던 분이고 그 두 분이 안 계셨으면 그리고 이우정 선생님 계셨는데 제가 이우정 선생님 기념사업회 회장인데요. 이 세 분이 70년대에 그 현장에서 그 품이 없었으면 그 격려가 없었으면 그 지원이 없었으면 물론 여기 보니까 다 그때 있던 현장에서 투쟁했던 많은 분들이 있군요. 그래서 제가 얼른 느낌이 여사님이 오늘 공덕이 여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 부르고 싶은데 선생님이 70-80년대의 현장을 다시 일로 불러보았구나 우리를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다 반가운 얼굴들을 오랜만에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성 그 운동을 하는 분들의 그 글들을 책을 읽으면서 70년대부터 읽었는데 그분들 중에 제가 기억이 딱 나면서 언제나 그 생각을 되풀이하는 게 뭐냐면 역사라는 것이 남자의 역사로 중심이 됐기 때문에 히스토리다. 히즈 스토리. 그러니까 역사를 허 스토리, 여성의 역사로 읽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가 없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 여성은 보조자고 뒷바라지고 뭐 하고 이런 건데 아니 그분들이 없었으면 아니 그리고 70년대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전부 여성 노동자들이었어. 아까 몇 분들 얘기하셨지만 동일방지 원풍모방 뭐 남양나이롱 그 다음에 8시간 노동운동하는 해태제와 그 다음 YH 무역 여공들 이것 때문에 이제 신민당사의 YH 여공들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김영삼 총재가 제명되고 그랬더니 그 유명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래서 제명되고 해서 그것이 부마 민주화 사건이 되고 결국 12.6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현장에 계셨어요. 또 민주화 가족들 거기뿐만 아니고 민청학년 뭐 아까 여기 최열역이 있었는데 70년대 공예추방운동 공출연 뭐 등등 어디에도 그 현장에는 언제나 거기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력자이면서 주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공덕기 선생님이 책이 이렇게 평전이 나오고 한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은 다 이제 아시니까 하고 마지막 하나는 한신대학교와의 관계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기 이미 다 나와 있는 대로 공덕기 선생님이 일본에서 신학하시고 돌아오셔서 1944년에 김천에 있는 황금동 교회에 전도사 하셨어요. 거기에 목사님이 소위 만우 송창근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만우 송창근 목사님이 46년에 한신대 전신인 조선신학교 학장이셨는데 그때 공덕기 선생님을 한신대 그러니까 조선신학교 전임 강사로 글로 일하도록 했죠. 아까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유학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런 거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송창근 목사님이 공덕기 선생님을 통해서 여성신학교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6.25 전쟁이 나고 만우 송창근 목사님이 납북되면서 그 계획이 무산되고 그 사이에 49년에 해외 윤보선 대통령하고 결혼을 하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신대에 계속 교수로 역할을 하시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지금 제가 소속한 한국기독교장로회 그리고 공덕기 선생님이 소속한 예수교장로회 이 둘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대한예수교장로회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김재준 목사님이 성서 해석을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자유주의 신학했다 해서 그 교단에서 제명당하자 한신과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이 나와서 한 게 1953년 한국기독교장로회입니다. 그러니까 공덕기 선생님은 그냥 그 뿌리에서 계속 계셨던 거죠. 이런 과정에서 공덕기 선생님은 신학 공부의 꿈을 제도적인 데서는 못하셨지만 계속해서 가지시고 그래서 김재준 목사님, 강원영 목사님, 정대희 박사, 김정준 박사, 그리고 문익환, 문동환, 안병무, 현영학 이런 분들하고 언제나 신학적 대화들도 하셨고 그분들이 했던 민주화 투쟁의 현장에도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976년 민주국 선언이 명동성당에서 있었습니다. 그거를 초안을 문익환 목사님이 하셨고 그리고 그 서명을 받는 모든 협의들을 하고 있는데 그 협의들 가운데서 해위 선생님 안국동에도 갔고 그 다음에 정일영 박사님 있는 봉원동에도 갔고 다니면서 제가 그 심부름을 해서 서명을 전부 받고 했습니다. 그때 그 문서를 암호로 몰래 몰래 갖고 댕겨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면 한복이 다 됐어요. 한복 수선이 됐어요. 그러면서 가서 협의하고 수정하고 또 와서 하고 제가 그거를 가지고 가면서 한국동, 봉원동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집은 연금 상태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분이 나와서 연결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76년 명동 구국선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윤보선 대통령님이나 함석헌 선생님이나 정일영 박사님이나 이분들이 정말 자기 이름을 다 걸고 그런 선언을 하시고 그것이 사실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큰 분수령이 됐죠. 그런 역사들 속에 사실 공덕기 선생님이 이름은 거기 안 들어가 있지만 언제나 현장에 있었고 그래서 76년 이후에는 공덕기 선생님, 이효 선생님 이분들이 아까 사진도 봤지만 거리의 투사들이 되셔서 언제나 구속자들 모든 분들의 품뿐만 아니고 직접 그런 투쟁의 역사를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덕기 선생님이 신학을 하셨고 한신에 있었기 때문에 저하고는 가깝게 많은 대화를 했고 저도 또 여러 가지 부탁을 하면 도와도 드렸고 했는데 오늘 이 평전이 나오는 것을 저로서는 참 감격스럽고 옛 생각을 되짚어보고 나니까 정말 그분이 그립기도 하고 존경을 다시 표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신혜수 박사님 어디 계시죠? 네, 나와주시겠어요? 김
홍성재 원장님이 밑자락을 잘 깔아주셔서 저는 그냥 한 1, 2분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공덕기 회장님을 모시고 교회 성년 앞에서 만 4년 7개월 1977년부터 81년 7월까지 간사로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예배에서 기도를 맡아주신 이문우 장로님께서 총무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교단 연합체니까 교단 지도자들 계시고 총무님 모시고 제가 유일한 간사로 뭐 손님 오면 차 대접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행사 있으면은 제가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그것을 녹음을 풀어서 타이프를 쳐서 녹음을 풀어서 이 프린트기로 밀어가지고 그것을 해서 나눠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제가 조금이라도 사회적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한 데에는 저의 그 교회 성년 앞에서의 4년 넘는 세월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당시 교회 성년 앞에는 정말 유일한 어떤 그 기댈 수 있는 그런 그 사회적 발언을 하는 유일한 여성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공덕기 회장님의 리더십 하에서 정말 그 구속자 가족 돕기 또 여러분들이 나오고 그 화면에도 나왔지만 원폭 피해자 돕기 또 노동자 돕기 그런 모든 일을 교회 성년 앞에의 공식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당시 저희 남편도 민청학년 사건 또 그 이후에 YH 사건으로 해서 그 서대문 교도소에 있었는데 제가 당시 그 홍은동에서 시댁에서 살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서대문 들려서 10분 면회하고 그 다음에 충정로에 있는 교회 성년 앞에 사무실로 출근하고 하는 것이 그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무님의 그 허락 아에서 또 공덕기 회장님의 그런 그 하에서 제가 거기에서 모든 그 활동을 간사로서 익히고 또 외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그 영문 편지도 쓰고 나중에 보고서도 쓰고 모든 행사를 당시에 서대문 그 서에 매일같이 저희 사무실에 드나들고 그 다음에 남산에서 또 그 저희 총회장에도 막 와서 그걸 내쫓느라고 싸우고 하는 그런 그 유신체제 하에서 정말 교회 성년 앞에는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여성단체여서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정말 시대적 소명을 가진 그런 단체였고 그것을 공덕기 회장님께서 이끄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공덕기 회장님께서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그런 제가 모셨던 어른들 이유정세님은 잠깐 모시고 그 다음에 공덕기 회장님을 주로 모시고 제가 안국동으로 드나들면서 심부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대학에서는 이효재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런 그 훌륭한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인품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고 그 그늘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성년 앞에서 예를 들면 여성 신학 강좌 그때 막 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신 장상 교수님 뭐 민영진 박사님 그런 분들 강의도 준비를 했었고 또 그 제가 그 교회 성년 앞에 안에서 예장 그 여성 청년 모임 해가지고 좀 기독교 안에 운동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했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넉넉한 품으로 공덕기 회장님과 이문우 총무님께서 품어주셨습니다. 그 공덕기 회장님은 특히 제가 안국동으로 심부름 가면 콩나물을 다듬고 계셨어요. 그 반찬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대갓집 만화님이신데 말하자면 또 영부인을 지내셨는데 콩나물을 다듬고 손수 다듬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숨어있는 그 청년들에게 제가 연락도 하고 했는데 그때 이거 먹으라고 그 저 귀한 커피 에도 한 통 큰 거를 주셔서 제가 전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덕기 회장님 검소하시고 그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한복 입으시고 정말 사치 그런 거는 정말 거리가 멀고 검소하시고 그 인품 훌륭하신 인품을 받아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외람되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우리 순서는 이제 다 마감이 됐습니다. 아, 인품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조금 말씀을 보태려고 합니다. 제가 왜이 자리에 서 있는가 하면은 그 공독기 선생님의 자서전이 나 그들과 함께 있었네가 나왔는데 거기에 고스트라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문우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 여신학자 협의회의 그 집필진이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토론하고 또 선생님께서 인력 있잖아요. 달력의 인력. 아주 그 얇은 종이. 그 뒤에다가 메모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메모를 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가 모여서 이제 토론을 거치면서 그 책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만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윤보선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갖는 일정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 선생님은 그런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나신 분이고 굉장히 주체적인 분이셨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저도 그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이 선생님은 노인이 되면은 빠질 수 있는 노예함의 함정에 절대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매우 순수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가슴 한쪽에는 정말 용암같이 끓어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다른 한쪽 가슴에는 소외된 자들에 대한 사랑과 극진한 연대. 이것이 아주 균형을 잘 맞춘 평형수처럼 그런 인물이셨고 인품이셨습니다. 그리고 웃을 때그 미소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미소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성신문사에서 한번 전국의 여성 친화 도시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기 김효선 사장님 안 오신, 못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김효선 사장이랑 저희 그 집필진 몇 사람이 탐방을 몇 도시를 하는데 여성신문사가 여성 친화 도시로 선정한 도시 중에 하나가 통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려갔더니 그 당시 김동진 시장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거기 박유희 선생님이 계신데 박유희 선생님도 그 탐방단의 한 분이셨어요. 그래 갔더니 그 김동진 통영 시장께서 저희를 이제 환대해 주시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 그 시장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 통영을 어떻게 문화 자원을 개발해서 정말 세계적인 국제 도시로 만들까 이런 걸 고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프로젝트에 굉장히 적절한 인물이 한분 계시지 않느냐. 물론 박경리도 계시고 여러 문인들이 계시지만은 바로 공독기 선생님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독기 술래길을 만들든지. 그래서 이 자원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수많은 도시들 중에 영부인을 낸 도시가 몇 도시나 있겠느냐.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된다 했더니 2015년에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라는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영에서 글로벌 리더 포럼이 있었어요. 여성 글로벌 리더 포럼. 거기에 저를 초청했어요. 그 시장님이. 그래서 제가 그때 공덕기 여사의 일생과 사상을 정리해서 발제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 일을 앞두고 그걸 다시 찾아봤더니 거기에 제가 정리한 공덕기 선생님 어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록을 공유하는 것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1974년 5월 나는 교회여성연합회 초대 인권위원장으로 일을 맡게 되었다. 이후로 나는 정말 바쁘게 살았다. 거의 날마다 출근을 했다. 충정로에 있는 교회여성연합회 사무실로 구속자 가족들이 늘 모이는 종로가 기독교회관 301호실로 목요 기도회가 열리는 기독교회관 대강당으로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구속자 석방을 위한 기도회로 구속자 가족들이 내몰리는 거리로 구속자 석방 대책위 장소와 농성장으로 수감자를 위한 바자회로 인권옹호를 위한 강연회로 양심수들이 갇혀있는 교소도 등 날마다 쏟아녀야 했다. 그때는 어찌 그리 가봐야 할 곳이 많던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며 짓밟히고 억눌린 이들을 돌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장 작은 이들을 돌보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이었다. 우리 구속자 가족들은 가장 연장자인 나를 회장으로 세웠다. 내가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서 어느 정도 방패막이가 될 거라며 적극 내가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밀어제끼는 바람에 나는 또 얼떨결에 회장을 맡고 말았다. 우리 구속자 가족 협의회는 억울해서 가슴 치고 다니는 어머니들과 방황하는 가족들의 따뜻한 집 노릇을 했다. 가족들은 이전보다 훨씬 힘이 생긴 듯이 보였다. 우리는 평화를 원했다. 정의롭고 질서 있는 나라,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원했다. 우리는 반정부가 아니고 정부가 바른 길을 선택해서 나라를 바로 치리해 줄 것을 원했다. 정론으로 바른 정치를 해달라는 증언이요 충고였다. 나는 최저생활도 유지 못하는 가난한 여성들, 일자리에서 쫓겨난 근로여성들, 매춘 여성들, 원폭 피해자 등의 아픔을 치유하고 동강난 이 강토를 통일하며 갈갈이 찢어진 교회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 여성들이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이라는 사실을 역설했다. 이제는 교회 여성들이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겠다. 70%나 차지하는 여인들이 교권에 매달려 꼼짝달싹 못하는 것은 이미 변명이 안 된다.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1990년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누구며 그분들은 무엇을 하고 죽었느냐고 묻는다면 여자는 잠잠하라고 해서 잠잠하다 죽었다고 말할 것인가? 오고 올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하며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이 모임은 대단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서전을 하나 내셨고 이제 평전까지 나와서 우리는 공동기의 사상과 실천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그 완성된 어떤 계기를 지금 맡게 되었습니다. 평전이 나옴으로써 공덕기의 생애는 이제 완성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삶이 더 의미 있게 완성되고 충만해지려면 이제 우리 후배들과 후학들이 공덕기 선생님의 이런 어록, 사상, 실천 그것을 이어받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공덕기 생애와 사상 평전 출판 기념회와 회고 전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